이번 방학 때 애들 지도 나가는 거 날짜 언제로 정하는 게 좋아요? 선생님이 정하세요, 그냥. 아니, 따로 여행 계획 같은 거 있어. 뭐야, 삐쳤네? 왜 또? 아, 어제 내가 1등이라고 그랬다고? 1등씩이나 주셨는데요, 뭘요? 이봐, 삐치기도 1등.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, 진짜. 왜? 어제 못 봤어요? 다들 어차피 안 믿는다니까. 저기, 정 선생님. 규검 선생님. 어쩔 거야, 진짜. 아, 뭘 어째? 사귄다고 얘기하면 되지. 다들 안 믿겠지만. 얘기하면 선생님 나나 둘 중 하나는 이 학교 떠나야 되는 거 알아요? 왜? 연애하는 게 죄예요? 왜 그래야 돼? 진짜 속편한 소리만 한다. 진짜. 감사합니다. 이렇게 12번만 하면 얼추 다 옮기는 건가? 좀 도와드려요? 네,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빠! 빅배? 어? 자. 오! 어, 세윤 씨 말처럼. 어휴, 하나도 안 무겁네. 아직 오늘은 학교에서 애들 숙제가 들어있어서요. 아, 예. 오늘 퇴근이 좀 이르네요. 네, 일이 좀 있어서요. 저녁은 드셨어요? 왜요? 뭐 이 근처에 잘 아는 데 있어요? 그럼요. 당연히 오래 살았는데 잘 알죠. 아, 요 앞에 괜찮은 일식집 있는데 초밥 괜찮으시죠? 오, 이 근처에 일식집이 초밥. 네, 괜찮아요. 주세요, 내가 드릴게요. 오, 아니에요. 하나도 안 무거운걸요. 뭐 하루 이거 앞이에요. 아이고, 됐죠? 그래요. 아이고, 아, 저 소연씨. 아유, 이건 처음에 벌써 5바퀴째인데, 그 일식집 여기 있는 거 맞죠? 그럼요, 제가 그저께도 먹었는걸요. 이 동네엔 그 흔한 일식집 하나 없어? 그냥 중국집이라 그럴 걸 그랬나. 아, 그러면 중국냉면 어때요? 내가 오늘 이 초밥이 별로네. 네, 저도 좋아요, 중국냉면. 제일 좋아요, 중국냉면. 아유, 내가 정샘 때 못 살아, 정말. 정샘 불려간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? 정 선생님이 불려가요? 어디요? 교관 선생님이 부르셔서 지금 학생 지도실에 계세요. 그래, 결국 사단이 나지. 어떻게, 어쩌지? 이미 여러 번 주의를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. 아, 네. 아니, 저 웃음이 나옵니까? 정 선생님이야 가벼운 마음으로 또 친근함의 표시로 김 선생님한테 장난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. 아, 네. 근데 저기 실은 교감 선생님, 사실은 저랑 정 선생님이랑 교제 중입니다. 동료를 생각하시는 선생님 마음은 잘 알겠지만 굳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자리에 가 계세요. 나가 계세요. 네.